빠방하이, 기독교, 힌두교, 불교와 함께 세계 4대 종교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슬람교, 19억에 달한다는 전세계 무슬림 인구. 그래서일까요? 신기한 음식 문화가 엄청 많습니다. 저세상 클라스 낙타 통구이부터 이슬람식 커피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이슬람 음식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동물, 낙타. 신이 준비해둔 선물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400km 이상의 짐을 실은 채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400km를 이동할 수 있다고. 낙타는 완벽한 생태순환 동물이기도 합니다. 버릴 게 1도 없거든요. 인간에게 풍부한 젖을 제공해주고요. 낙타 가죽으로는 텐트나 신발을 만듭니다. 털로는 카펫이나 깔개를 짜고 말린 낙타 똥은 훌륭한 연료였죠. 활활 잘 타올라서 요리하는 데 딱이었다는, 심지어 여인들은 낙타 소변으로 머리도 감았다는 사실. 머리감 는 횟수는 가지고 있는 낙타의 수와 비례해서 여성의 사회적 신분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양질의 고기도 빼놓을 순 없죠. 여기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요리가 있습니다. 낙타 통구이. 짜자잔. 간단히 설명하면 낙타 뱃속에 양이 있고, 양 뱃속에 닭이 있고, 닭 뱃속에 생선이 있고, 생선의 뱃속에 달걀이 있는 건데요. 이 모든 걸 통째로 구운 요리입니다. 와? 들어가는 재료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낙타 한 마리와 양 두 마리, 닭 스무 마리, 생선과 달걀 60개. 지구상에서 가장 큰 통구이 통구이로 기네스북에 등록되기도 했죠. 조리 과정 역시 길고 복잡합니다. 스텝 1, 달걀을 삶는다. 이걸 생선 뱃속에 넣고요. 스텝 2, 이 생선을 다시 닭 뱃속에 넣습니다. 스텝 3, 이 닭은 통째로 양 뱃속에 들어가고, 스텝 4, 내장이 잘 손질된 낙타 뱃속에 넣는 걸로 마무리. 낙타의 뱃속에 웅크리고 들어가 있는 양, 이 엄청난 걸 통구이로 구우려면 적어도 24시간은 꼬박 걸린다고. 가장 처음에 들어간 생선 뱃속의 달걀은 그날 잔치에서 축하받는 사람이 먹는 게 기본. 향신료와 불 향이 강한 부드러운 고기는 매콤한 소스와 곁들여 먹는데요. 일품은 지방이 가득 찬 낙타 등에 솟은 고기라고. 낙타 통구이는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정말 맛보기 어려운 고급 요리입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대접하는 최고의 음식인데요. 예로부터 낙타는 생존과 직결된 귀중한 재산이니까요. 배고프다고 교통수단인 낙타를 잡는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 즉 손님에게 낙타 고기를 대접한다. 전 재산을 털어서 환대한다는 의미이죠.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마리당 천에서 3천만 원을 호가할 만큼 가격이 엄청 비싼데요. 요즘 젊은 세대에겐 좀 더 캐주얼하게 접할 수 있는 낙타버거도 인기라고 하네요. 무슨 맛일지 상상이 안 가네요. 영화 알라딘 초반에 나오는 장면. 알라딘은 전당포에서 훔친 작물을 무언가와 바꾸는데요. 배고픈 어린이를 지나치지 못하고 전부 줘버립니다. 이건 바로 대취하자.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무슬림이 가장 사랑하는 열매, 만수르도 즐겨 먹는다는 간식인데요. 이 대취하자가 재배되기 시작한 건 기원전 5000년경입니다 재배에 적합한 조건은 강수량이 적은 모래땅, 그야말로 사막에 특화된 나무인데요. 오아시스 하면 떠오르는 나무는 코코넛이잖아요.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잘 자라는 코코넛 은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없죠. 이에 반해 대취하자 나무는 건조하고 척박한 모래폭풍 속에서도 버티는 강력한 생존력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얻은 닉네임은 100명의 나무. 닉값 제대로 하는게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알아서 쑥쑥 자라고요. 나뭇가지가 꺾일 정도로 주렁주렁 열리는 열매. 하나의 나무에서만 거의 100kg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죠. 곡식보다 저렴해서 과거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으로 애용됐습니다. 5달만 먹어도 밥 한 공기에 달하는 높은 칼로리로 한 끼를 해결하기 딱 좋았고요. 단백질, 당분, 철,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났죠. 뭐니뭐니 해도 대취하자의 최대 장점은 높은 저장성입니다. 잘 익은 대취하자를 말린 타무르는 2-3년간 보관할 수 있는데요. 먼 옛날 사막을 횡단하던 유목민들, 휴대성도 좋고 영양도 만점이니 단거리 여행엔 대격이었죠. 맛은 어떨까요? 극강의 단맛을 자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 과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대추와 비슷할 것 같지만 쫄깃쫄깃한 게 의외로 곡강과 흡사하다고. 쿠란에서만 무려 22번 언급되는 대추 대취하자,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추격받던 예언자 무함마드와 그를 따르던 전사들, 하루에 대취하자 5달만으로 연명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역사가 있죠. 원칙적으로 금기인 술도 대취하자 술만은 유일한 예외입니다.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웠던 과거, 발효된 술은 생명수 같은 존재, 갈등 해소에 필수적인 음료였죠.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에서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대취하자는 이슬람 문화 곳곳에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무슬림의 의무 중 하나인 라마단, 매년 한 달씩 해가 떠있는 시간
시간 동안 금식을 하는데요. 단식을 깨는 신성한 식사로 축복받은 음식인 대추야자를 선택하는 편이죠. 훌륭한 산후조리 식품으로도 통하는데요. 무슬림이 태어나면 가장 처음 먹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입에 대추야자즙을 문질러주는 타은이,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라고 곶감 비슷한 식감이라니 먹어보고 싶네요. 이슬람 식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할랄과 하람입니다. 할랄이란 신이 허락한 먹거리, 음식 검소가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그만큼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라는 인식으로 전 세계 식품산업 매출의 20%를 차지하며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죠. 할랄과 상반되는 개념은 하람입니다. 무슬림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돼지고기? 술 정도? 노노.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가 신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쿠란. 무슬림은 이 쿠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기에는 무엇이 하람인지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강나귀, 요새, 말, 그리고 독수리, 매, 호랑이 등 뾰족한 엄니나 독치를 가졌거나 날카로운 발톱을 지닌 맹수 모두 먹어서는 안 될 동물로 규정하고 있죠. 결국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양, 소, 염소, 낙타와 같은 초식동물로 한정되는 셈. 허용된 동물이라도 이슬람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일단 알라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잡은 고기는 먹을 수 없고요. 동물의 피도 안 됩니다. 고로 선지나 소 소시지, 순대는 하람이죠. 이외에도 때려잡은 것, 서로 싸우다 죽은 것, 다른 야생동물이 먹다 남긴 고기까지 전부 금지인데요. 바비아라고 불리는 도축법도 따로 있습니다. 동물의 머리를 성지인 메카 방향으로 둔 후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데요. 가장 고통을 주지 않고 도살하는 방법으로 보완됐다는 잔인함과 탐욕의 마음으로 마련된 음식은 먹지 않는다는 하람 정신. 주방도구도 일반 음식에 닿지 않은 할랄용으로 조리하는 게 기본 룰입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촌에서 할랄 푸드를 제공했으나 이슬람 선수들이 식사를 거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랄용이 아닌 조리기구로 만들어내는 건 진정한 할랄 푸드가 아니라는 것.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사실 종교가 식문화를 통제하는 건 이슬람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그래도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금기를 깨더라도 죄가 아닌 걸로 간주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온 무슬림들이 관대하신 알라는 이런 걸로 화 안 내신다며 삼겹살에 소주를 즐겨 먹었다는 썰도 유행했었죠. 은근 융통성은 있었네요. 커피하면 흔히 떠올리는 유럽, 하지만 커피 문화는 중동 이슬람 문화권이 그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해가 지면 집회장에 모여 밤새워 예배를 드렸던 무슬림들, 졸지 않기 위해 각성 효과가 있는 커피를 마셨는데요. 이게 나중에 유럽까지 전파된 거죠. 이렇게 커피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술. 지금은 금기시하지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교의 발상지인 중동 지역은 술의 역사가 오래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천국에서는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그 술은 숙취도 없는 술이다, 쿠란엔 이런 문구 있죠. 하지만 무함마드가 겪은 한 사건으로 인해 전면 금주령이 내려지고 술 대신 커피를 마셨던 거죠. 그때부터 커피는 이슬람의 포도주로 불렸다고. 이슬람 커피 특 쓴맛이 나는 생강과의 카다멈이 듬뿍 들어갑니다.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신 엄청 쓰다고. 이 쓴맛을 중화하기 위해 달달한 디저트가 필수이죠. 커피의 절도 독특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표시로 커피를 따를 땐 잔의 4분의 1 정도만 채워야 하고요. 잔이 빈 것 같으면 끊임없이 리필됩니다. 최소한 한 잔 이상 마시는 것이 예의인데요. 만약 그만 마시고 싶다면 커피잔을 흔들면 오케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유. 과거 막사 안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주고받던 지도자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커피 따르는 일을 시켰고요. 손을 흔드는 걸로 의사 표현을 한 것이 유래이죠. 커피는 신부의 마음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했습니다. 혼담을 진행하기 위해 신부 측 집을 방문하는 신랑 가족, 이때 신랑이 엄청난 미남이거나 반드시 결혼을 하고 싶다면 예비 신부는 영혼까지 갈아 넣어 인생 커피를 뽑아내고요. 설탕을 넉넉히 준비해 예비 시부모님께 전해드립니다. 반대로 죽어도 시집가기 싫은 경우 대충대충 커피를 내리고 설탕 대신 소금을 내밀죠. 마시기 전엔 알 수 없는데요. 만약 엄청 짜더라도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고 표정관리라는 게 매너.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면 됩니다. 가부장적인 이슬람 사회에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참 신기한 문화네요. 군대에는 맞서 싸워도 음식에는 맞서지 못한다는 이슬람 속담. 그만큼 맛도 좋고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슬람 문화권을 상징하는 먹거리는 타진입니다. 물이 귀한 사막. 타진은 재료 자체의 수분으로 약한 불에서 오랫동안 익히는 요리. 고기, 야채, 향신료, 생선 등 온갖 재료를 넣고 고가를 덮어 쪄내는데요. 재료 본연의 맛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서 맛이 아주 진하다고 하죠. 자칫하면 목숨을 잃기 쉬운 사막. 어려운 자에게 환대를 베푸는 건 무슬림의 명예가 걸린 기본 의무였습니다. 널따란 판의 음식
음식을 담아 다 같이 먹는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사막을 다니다가 아무 자리에서나 펼쳐서 먹기 위한 거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최고의 손님 접대 음식이 있습니다. 만디. 양고기를 밥에 함께 쪄낸 예멘에서 시작된 전통 음식인데요. 일반적인 만디는 5인분이 기본이지만요. 결혼식 등 잔치를 열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듭니다. 이거 보세요. 와? 샤프란이 들어간 노란 쌀밥 위에 통째로 삶은 양을 얹은 후 간이나 내장도 잘게 썰어 사이사이 껴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와 레몬을 큼직하게 썰어 흩뿌리면 완성! 오른손으로 밥을 꼭꼭 쥐어 고기를 얹어 먹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귀한 부위는 양 머리. 주인이 손수 손님을 위해 고기를 발라줍니다. 특히 뇌는 가장 귀한 손님에게만 드린다고. 모로코에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선인장 열매 헨디아. 길거리 곳곳에서 헨디아 리어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호기심에 덥석 만져본다 난리 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가시들이 촘촘히 박혀있거든요. 헨디아 상인들은 능숙하게 껍질을 깐 뒤 손님에게 노란 소갈맹이만 건네주는데요. 과즙이 달달하고 시원해서 한번 맛들이면 계속 먹게 된다고. 역시 신기한 음식들이 많네요. 맛이 상상이 안 가는 신기한 이슬람 음식들. 우리나라 음식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재밌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이슬람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기대해주세요. 요르단?